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 TV의 애니한이에요. 안녕하세요 애니한, 저 오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오늘 젤리밥 젤리로 푸딩 만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젤리밥으로 젤리로 푸딩을요? 네, 저 그거 먹고 싶어요. 아, 그렇다면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보비의 부탁을 받아 젤리밥 젤리로 푸딩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애니아는 먼저 젤리밥을 사기 위해 슈퍼에 가고 있어요. 룰루랄라, 슈퍼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워요.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다.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탕, 어떤 과자를 좋아하나요? 궁금하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여기다 젤리밥을 넣어주고. 젤리밥 맛있어요. 우리 태민이 태윤이도 젤리밥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 젤리밥. 자, 이렇게 사서 집으로 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러 출발! 핫둘 핫둘 핫둘. 날씨 너무 좋다. 자, 저는 젤리밥 다섯 봉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젤리밥 다섯 봉지를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분리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푸딩을 만들 때 색깔별로 예쁘게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무지개 푸딩이라고나 할까? 자, 색깔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디보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색깔이 들어있네요. 자, 그런데 노란색이 두 개밖에 안 들어있다니. 제일 적다니. 이거 복불복인가 봐요. 자, 다음 젤리에는 어떤 색깔이 더 많을까? 자, 다음 젤리는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그리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잘 분리해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봉지라서 아주 많아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네 가지 종류의 색깔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종이컵을 준비해주시고 색깔별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노란색은 한 주먹 정도 나왔는데요. 젤리밥은 노란색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다섯 봉지밖에 안 열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종이컵 반컵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젤리밥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제일 적지만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냐면요, 하리보만큼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나 너무 적게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푸딩은 탱글탱글한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푸딩은 쫄깃쫄깃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자레인지로 출발!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녹아졌죠. 전자레인지에는 한 1분 정도 돌려줬어요. 전자레인지에 따라서 1분 30초 해도 되고요. 자, 돌리니까 이 밑바닥에 끈적끈적한 이 젤리밥이 들어있죠. 아주 잘 섞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섞어줘야 되냐면 전혀 끈적끈적함이 없을 정도로 물과 섞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색깔들도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물층이랑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노란색도 잘 섞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까지. 근데 빨간색을 녹이니까 보라색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잘 섞어줬으면 이제 커다란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릇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볼.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색깔별로 넣어줄게요. 이거 뭐 보라색인가 빨간색인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냉동실에 약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30분 정도 있었더니 이렇게 굳었어요. 얼은 게 아니고 굳었죠. 탱글탱글하게. 아직 가운데는 완전히 굳진 않았는데요.
애니아는 좀 참을성이 없어서 그냥 꺼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젤리밥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너도 냉동실로 잘 가렴. 고고고. 오, 30분 좀 안되게 지났더니 이렇게 또 엄청 예쁘게 굳어있었어요. 탱글탱글하죠? 이번엔 초록색. 그런데 막상 부으니까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30분 아니고 한 20분? 15분만 있어도 이렇게 굳어버리네요. 우와, 와, 안에는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약간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탱글탱글 푸딩 느낌이 나네요. 마지막은 빨간색. 후잇! 아, 주황색이지? 빨간색 아까 했었지? 자, 너도 안녕 냉동실. 짜잔!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주 탱글탱글하죠? 완벽한 푸딩이 되었습니다. 와, 성공적이야. 그런데 색깔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색깔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릇 위에다가 푸딩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뚜껑을 위에 뚜껑처럼 그릇을 덮어주고요. 빅 뒤집어서 하면 밑으로 숑숑숑 내려오겠죠.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안 내려온다. 야, 나와. 왜 안 나오지? 야, 나와. 야, 왜 안 내려오니? 큰일 났다 이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네. 어떡하지? 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여러분, 숟가락으로 살짝 긁어줬어요. 반 정도를요. 그래서 반은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맨들맨들한 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얍얍얍얍. 오, 됐다.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둔두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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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면은 완전 탱글탱글 맨들맨들. 우와! 성공했어요, 성공. 우와, 젤리밥 푸딩 만들기 성공했어요. 근데 저 뒤에는 제가 좀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완전 그러네요. 이번엔 마이구미로 데코레이션. 아, 근데 색깔이 영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구미를 올려놓으니까 좀 낫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젤리밥 이 꽃게 모양을 이렇게 위에다가 놔줬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미안 꽃게. 아무래도 고래가 날 것 같아요. 젤리밥은 고래가 메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래를 위에다가 올려주고. 아, 뭔가 아쉬운데 해양생물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젤리밥 그림에 오징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그 다음에 돌고래. 그 다음 범고래 친구. 이렇게 젤리밥 옆에. 그 다음에 하얀 고래 벨루가. 자, 저리 그렇지.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흑동고래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해양생물들이 다 나올 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범고래. 범고래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젤리밥에 거북이가 안 나오면 아쉽죠. 거북이까지. 아, 문어도 있었어요. 문어도 놓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열대어까지 넣어주면 완벽하게 젤리밥 푸딩 완성됐어요. 우와, 예뻐요, 예뻐요. 그리고 포비에겐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뭔데요? 바로 가오리. 오, 가오리. 가오리는 놀 데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애니야. 그냥 가버렸네. 저거 안 먹어볼 참인가? 그럼 제가 대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탱글탱글하죠. 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색깔별로 했던 게대로 보이네요. 근데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달콤해요. 이거는 쫄깃쫄깃하지 않고요. 탱글탱글 부드러운 푸딩같이 됐어요. 근데 정말 달아요. 이렇게 해서 젤리밥으로 젤리 푸딩 만들기 성공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